지금 마이린 TV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키즈 크리에이터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TV에서는 그동안 액체괴물 놀이인 슬라임 베프를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슬라임 베프는 보시다시피 욕조에서 가지고 노는 제품입니다. 친구들에게 슬라임 베프를 많이 선물해주는데 친구들은 욕조보다는 거실이나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거실이나 방에서 노는 친구들을 위한 제품이 딱 나왔습니다. 바로 이 슬라임 플레이인데요. 여기에서는 양이 적게 들어있어서 방이나 거실에서 가지고 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욕조가 아니고 이렇게 세숫대야 같은 게 그려져 있죠. 오늘은 제가 이 슬라임 플레이를 가지고 놀아볼 겁니다. 세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은 제가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려서 오늘은 다른 두 색깔을 가지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면 슬라임 플레이 가루 50g, 그리고 친구의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슬라임 플레이는 슬라임 베프와 같이 물에 넣으면 액체괴물로 변해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빨강색 예뻐요. 골고루 넣어줘야지 이게 뭉치지가 않아요. 다 넣으셨으면 팔을 꺾고 섞어주면 됩니다. 이게 초반에는 별로 안 끈적끈적해요. 근데 이제 갈수록 끈적끈적해집니다. 지금도 약간 느낌이 달라졌어요. 봐봐요, 이게 떨어지는 게 느낌이 다르죠? 물방울만 딱 떨어지는데 구장물은 이거는 약간 뒤에 줄이 생겨요. 한 5분 정도 섞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투명한 그릇에 넣어두니까 이게 수박 화채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알갱이는 수박씨.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 달라졌어요. 봐봐요. 보이시나요? 느낌이 진짜 액체괴물이 됐어요.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장대비. 이렇게 보니까 막 거미줄 같지도 않아요? 어? 막 막이 생겨요. 오리발 같이 생겨. 우와, 잠깐 동안 생기는데 진짜 막 개구리발, 오리발처럼 생기네요. 이럴 때는 더 어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빨강색은 처음 가지고 놀아보는데 이게 색깔이 정말 예뻐요. 이게 들면은 연한 분홍색이 되고 또 이렇게 안에 있을 때는 빨강색. 저는 이렇게 딱 밝은 빨강색이 좋아요. 그럼 파랑색은 어떨까요? 파랑색도 한번 볼까요? 진짜 예뻐요. 이렇게 이런 파랑색이 전 좋아요. 파랑색을 섞다 옆에 보니까 이렇게 작은 알갱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알갱이가 이렇게 섞으니까 막 멸치떼 같아요. 막 먹이를 찾아서 막 움직이는 멸치떼 있잖아요. 막 아쿠아리움 가면 멸치 쇼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모양이 엄청 빨리 움직여요. 빨리 섞을수록. 여러분 파랑색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다 같지 않나요 여러분? 우와. 바다가 끈적끈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같이 들어볼까요? 으, 차가워! 이 주문. 우! 뿅! 이렇게 딴 색깔을 한꺼번에 하니까 더 예쁘지 않나요? 와,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느낌이 너무 좋아. 와. 아유, 왜 계속 움직이지, 이것만? 아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이거. 친구 부를까 그랬어요. 아 친구를 같이 놀면은 몇 배 더 재밌을 텐데.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놀면은 몇 배 더 재밌을 텐데. 아 여기서 깜짝 이벤트. 이 영상의 좋아요가 500개가 넘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하여 여기 있는 슬라임 플레이 3종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 더 재밌어요 여러분. 좀 보면 안 되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마이린의 소원이랍니다. 감사합니다.